아우. 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, Funkin'. 자, 저번에 또 뜻하지 않게 미티 모드 클리어 해버렸잖아요, 하드 모드. 아니, 나는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또 한 개동론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내가 잘하는 느낌이 드는 게임은 처음이에요. 오늘은 그래서 또 다른 저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악명 높은 난이도의 모드들 준비했습니다. 이것도 최근에 나온 모드인데 미쳤습니다, 난이도. 위티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요. 초보이신 분들은 진짜 깨기 힘든 그런 모드니까 어려운 모드라고 할 수 있겠죠? 아, 또 떨리는구만. 네바다의 어딘가. 어? 뭐야? 나왔다! 클라운! 뭐 이게 어디 뭐 미국 뭐 애니메이 만화 중에 좀 유명한 캐릭터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좀 굉장히 기괴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이번 노래 Improbable Sunset. 아, 따다다다. 이게 뭔가 얘가 목소리가 굉장히 좀 기괴한데 좀 멋있지 않아요? 약간 그 긁는 사운드 나가지고. 어이, 잠깐만. 야, 이거 첫 번부터 조금 난이도 어려운데? 아, 야, 잠깐, 제가 아직 손이 안 풀려가지고 이거 완전 첫 판이거든요? 지금 왼쪽에서 저 약간 피에로 같은 캐릭터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와, 얘도 어마무시한 녀석이구나. 근데 이 지금 첫 번째 곡이 그나마 좀 쉬운 거라고 하는데요? 이것도 충분히 어려운데?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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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정신이 없네. 아니 뭐야 이거 실력이 다시 원상복구됐나? 엥! 악! 아마 그 긁는 소리 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얘 목소리. 어 이거 진짜 뭔가 그 저주의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얘가. 아, 자, 저 세 번 연속 어떻게 눌러 저거? 확실히 난이도가 높은 노래들은 이게 그 노트라고 해야 되나요? 화살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멋있게 느껴져. 근데 요것도 이 판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그렇다고 뭐 막 누르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칼 같아. 어 여기까지는 뭐 지금 무난하게 통과 가능. 오우 야 순식간에 밀려온다. 쉬운 기구 구간에서 게이지 좀 많이 벌어놔야 돼요. 그래야지 그 어려운 구간 나올 때 좀 실수하더라도 좀 커버 되거든요. 어 뭐야 클레어. 자 문제는 이 곡인데 화면 벗었다. 못 참아. 저주한 나를 저주해. 우와 이거다! 야 근데 이거 깰 수 있겠는데? 오 확실히 나 실력이 늘어서 위티 모드 그 클리어 했더니 아! 모두 클리어 했더니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. 생각보다는 뭐 쉬운 난이도 아닌데 얘도 얘가 위치보다는 쉽다. 어, 확실한 거.
오! 야, 여러분들 지금 봇 안 쓰고 있습니다. 이게 봇 쓰면은 무조건 티가 나요. 어! 어. 봇은 이렇게 부, 뭐라지? 불규칙한 패턴으로 틀리지 않습니다. 아! 아, 이 말하다 끝나버렸네. 그리고 방금 뭐야, 왼쪽에 그 연속 4개 나온 거 뭐예요 그거? 자, 이 친구 이름이 트리키 더 클라운. 뭐 매드니스 컴뱃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뭐 그런 친구라는데, 이번 노래 니카팝입니다. 매드니스 미쳤어요. 노래 이름 자체가 매드니스야. 그냥 미쳤다는 뜻이죠. 트리키 모드도 약간 판정이 좋은 것 같은데? 몇 번 조금 실수해도 넘어가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. 근데 실수해도 이거 기본적인 실력 안 쓰면 안 되는 못 깹니다. 어, 왔다 왔다. 그래서 빡대는 거 와요. 내가 이 근처에서 죽었나 아까? 어! 방까지 밀렸어. 미쳐 날뛴다. 가자. 오, 뭐야 방금. 지옥 모드 들어간다. 우후. 흘려 가나. 야, 이건 깼다. 이건 무조건 깼다. 와우. 예이. 아, 역시 미티 모드, 뭐 하드 모드에서 단련된 저로서는 트리키 모드 정도는 가볍게 클리어. 야, 진짜 이거 재능 찾나 봐. 뭐야? 이게 끝이 아니었어? 투비 컨티뉴. 자, 다음 모드 한번 보시죠. 어? 웬 센즈 목소리가? 이번 앱을 모드는 자디라는 건데요, 아주 악랄한 녀석입니다. 오유, 목소리도 뭐 유령 같은 목소리가 나네요.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랩패드 들어가네. 폴 하디라는 노래입니다. 노말 모드야? 이게 노말 난이도라고? 이게 노말, 노말 난이도 맞아요? 노말 난이도가 아닌데 이거는? 야, 나 죽는다! 야, 이거 판정 안 좋다. 이거 막 누르면 안 된다. 자, 이거는 제가 한번 펑펑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!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겠지, 뭔가? 아, 잠깐만. 하디모드는 판정이 약간 빡빡한데요? 아, 이 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. 그래야지 실수해도 이거 커버가 되거든요?
오야 아슬아슬한데? 오오 지금 겨우 넘어갔다 방금은. 지금 완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? 어우야 빡세다 이거. 야 이때 게이지 좀 걸어야 돼. 아니 이거 누가 추천한 거야? 아 진짜. 야 이 악마들아. 오이 죽겠어. 언제 끝나 이거? 이거 겁나기네. 어려운 곡 2. 곡 겁나 길어. 언제 끝나는지 모름. 어머머머. 야 너 뭐하냐? 너 뭐하냐? 아, 손가락 빠가지 갔어. 오케이 여기서 케이지 겁나 벌었어.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는지 않아. 지금 보고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. 왜 진짜 안 끝나 이 노래 이거. 마지막엔 위험하다. 끝인가? 이제 보내줘. 나 잘못했어. 갈게 이제. 랩 무슨 도장 깨기냐. 너 충분히 세다. 겁나 세. 아 이건 깼다. 아 지금 어려운 거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. 아니 방심금물. 아니다! 하이라이트 하나 남아있었어! 나 죽어! 제발 보내줘! 나 손가락 빠가진다!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? 뭐고 이게? 위티보다 더한 녀석이 있었는데요? 와, 야 마지막에 진짜 대위기였어. 나 진짜 손가락 터질 뻔했거든요 방금. 아, 떨리는 거 보여요? 와 그래도 어쨌든 단 두 번만에 클리어 성공.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자디 모드까지. 네, 아 이게 어려운 모드의 대명사들 위티 모드, 트리키, 자디 전부 다 클리어 했습니다. 다음은 누구지?